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오늘은 홍상 생수리 되게 웃자랐어요. 저희 집에서 여기 요만큼이. 잘안 보이시죠? 이렇게 한번 좀 보일까요? 이렇게 웃자라가지고요. 요거는 이게 금방 적심하면 다른 거 상처 없이 될것 같아서요. 요 아이 적심을 해주겠습니다. 줄로 해볼게요. 지금 적심에 지금 푹 빠졌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웃자란 부분을 적심해 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이건 웃자라가지고 목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금방 이렇게, 쉽게 잘리고 상처 입은 애 없이 이렇게 잘렸습니다. 요거는 바로, 흙 위에 올려놓고 뿌리가 나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이렇게. 여기는, 오, 왜 이렇게 부풀었지? 이 아이가 되게 부풀었습니다. 요것만? 요것만 한번 떼볼까요? 아유, 떼면 또뭐 하겠어요. 여기는 뭐, 그대로 괜찮은 것 같아서요. 그냥 말리겠습니다. 알코올 솜이고요. 여기를 한번 흐트려주면 자구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요. 이거 소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소독을 한 다음에 이걸로 한번 긁어주겠습니다. 요거 이런 애들은 이제 긁는 느낌이 나요. 손으로 한번 볼까요? 손을 손톱 안 되네. 긁는 느낌이 나는데, 저번에 도테랑이랑 치아와 엔시스는, 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너무 목대가 두껍고 그래가지고, 모르겠더라고요. 얘네가 이렇게 잘 번식이 되면 좋겠는데요. 모르겠네요. 이거를, 우선은, 장소가 좁아서 제가 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놓고, 조금 말린 다음에, 조금 말랐다 싶으면 제가. 이게 뭔가요? 제가 말랐다 싶으면 다시 이제, 이렇게 도테랑이랑 치어와 인스처스처럼 이렇게 올려놔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적심한, 아이들입니다. 화분이 다 뒤를 돌고 있네요. 이렇게. 제가 똑바로 해서 이렇게 아유 예뻐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